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삶에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이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령님 와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사모하시면서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성령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곳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매 순서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VIP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앞으로 있을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VIP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에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속히 예배자리로 나오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세요 라고 함께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 VIP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속히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세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에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말씀 전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주님 말씀 전하길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예배자리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들 위하여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0월 23일 주일 4부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해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새로움을 든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너희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속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내 생명 그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찬양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갈급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하느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새벽 주께 속했네 Yeah.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오래전 교회 친구 하나를 우연히 신촌에서 만났지 그때 아예 다른 사람 같아서 요즘 어떠냐고 하니까 한껏 자기 자랑으로 놓으며 신앙에 대한 나의 물음에 아직 교회 다니냐고 되묻더군요 전에 알았던 순진한 그런 네가 아니야 시험하는 것이야 어서 돌아와야 해 주님께로 어서 돌아와야 해 주님께로 오오 모든 걸 용서하는 주님 곁으로 어서 돌아와야 해 주님께로 어서 돌아와야 해 주님께로 오오 지금도 기다리는 주님께로 드릴게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너는 나를 바보 같다 하지만 너를 보는 나의 심정은 오히려 더 지근하게 느껴져 세상 속이라 잠시만 한눈 바라버리면 수다처럼 빠져들게 돼 너의 증세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그것은 마치 아이들의 홍역과 같아 어서 돌아와야 해 주님께로 어서 돌아와야 해 주님께로 오오 모든 걸 용서하는 주님 곁으로 어서 돌아와야 해 주님께로 어서 돌아와야 해 주님께로 오오 지금도 기다리는 주님 곁으로 어서 돌아와야 해 주님께로 어서 돌아와야 해 주님께로 오오 모든 걸 용서하는 주님 곁으로 어서 돌아와야 해 주님께로 어서 돌아와야 해 주님께로 오오 모든 걸 용서하는 주님 곁으로 어서 돌아와야 해 주님께로 어서 돌아와야 해 주님께로 오오 지금도 기다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해 찬양 받으신 주님께 뜨거운 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불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우리의 부족한 찬양까지도 온전히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유 작은 불이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기 시간을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 너진 영혼 살릴 수 있고
Yeah.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대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집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매 순서 수업하던 예배를 하시고 그냥 왔다간 사람 한 명도 없이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 전하신 목사님 능력의 길을 보여주셨소. 말씀 전할 때 우리 삶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매 순서마다 은혜되게 하시고 그냥 왔다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모두 주님 만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청년 모셀리더 직분으로 섬겨주시는 이나경 자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몸과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 핍박받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지금 동일한 은혜에 함께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여러 리더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나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이 자신의 사욕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내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또한 우리들도 그들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응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주님, 다가오는 11월 6일 20일에 청년부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 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너무나 소중한 행사입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에 더욱더 큰 은혜 부어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김한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이 잘 자라나길 원합니다. 찬양팀과 성가대, 헌금 봉사자 등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모든 발걸음에 은혜 내려주세요.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걷는 발걸음에게도 더욱 큰 은혜 내려주시사 밖에서도 빛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헌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축복 주시사 일할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비전 콰이어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난 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6년 10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늘 땅보 기도회가 10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16일 수요일까지 평일 저녁 8시에 본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장로님 단체 사진 촬영이 10월 23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와 응답받는 예배 직후에 본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장로님과 목사님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창립 1주년 기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11월 4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시에 본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1부는 금요철야 예배로, 2부는 가을음악회로 진행되며 창립 1주년 기념 후원금 추가 약정 및 지역주민 총전도가 함께 진행됩니다. 장경동 목사님 특별집회 및 축의 부흥성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고 지속적인 전도 열기 확산을 위한 전교인 총동원 전도대회가 11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본당 및 전도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박준식 장로님, 김명숙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화식이 10월 30일 주일 솔로몬 예배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오원경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유아스쿨에서는 2017년도 원아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5세, 6세, 7세이며 입학설명회가 10월 31일 월요일 11시에 제2교육관 3층에서 있습니다. 원아 모집은 11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제2교육관 2층 비전 유아스쿨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비전 유아스쿨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새로 등록하시길 원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나가시면서 본당 입구에 우리 새가족팀에서 웰컴보드를 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셔서 꼭 저희 교회 등록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야 저희 교회 멤버가 되는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고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되도록이면 우리 TV 앞쪽으로 우리 시간에 좀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TV 앞쪽으로 오시면 은혜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엘더님들이나 전사님 같이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도록이면 TV 앞쪽으로 빨리 이동해 주십시오. 이동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에도 역시 셀리더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10월 17일부터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우리 11월 16일까지 이제 한 3주 남지 않았습니다. 한 4, 3, 12, 12일 정도 남았는데 월화수목 평일 저녁 8시에 하늘 땅 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 복 기도회 여러분 8시에 시작하셔서 9시 한 30분까지 진행하는데요. 8시부터 찬양하고 8시 반부터 말씀 듣고 뭐 8시 한 45분, 50분부터 쭉 기도해서 한 40분간 기도하다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기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매일 못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꼭 참석해 주시고 늦게라도 오셔서 같이 온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정의 자리에 여러분 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5일 다다음 주 토요일이군요. 우리 1시 30분부터 우리 전교인 총동원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에 전도는 흉내만 내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우리 작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 작정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미얀마 선교인데요. 약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1월 둘째 주까지 비행기 티켓 비용을 한 50만 원씩 내셔야 합니다. 내신 분들 데리고 티켓팅을 빨리 해야 됩니다. 요번 달까지 했으면 10월 달까지 하면 40만 원. 근데 다음 달 중순까지가 50만 원. 그 다음에 넘어가면 60만 원, 70만 원인데 60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저희들은 선교가 100만 원 안에서는 불가능해짐.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티켓팅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가셔서 일단 빨리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11월 둘째 주까지는 50만 원씩 우리 좀 걷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팀 모임은 11월 첫째 주에 전체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달까지 마감한다고 제가 8월 달부터 계속 광고를 했으니까요. 2월 첫째 주에 가면 2월 6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미얀마 선교 가는데 우리 마음 있으시고 같이 동참하길 원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셀 리더 학교 11월 반이 다시금 개강됩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요. 오늘 11월 달에 수요일 날은 저녁 9시에 토요일 날은 7시에 개설됩니다. 기도 때문에 그런데 기도에 끝나면 수요일 반은 다시금 8시 반에 모일 겁니다. 9시 반에 모일 거고 다시 8시 반으로 이동할 거니까 3주만 9시 반에 모였다가 3주 후부터는 다시 9시 반, 8시 반으로 모일 겁니다. 그래서 수요 반, 토요 반 있는데요. 수요일 날은 저녁 9시 반에, 토요 반은 저녁 7시에 셀 리더 학교 여러분 같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특별한 순서 있는데요. 우리 조재희 형제님이 입대한다 그러면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보면 때하고 마이크 좀 세팅 좀 부탁드려요. 빨리. 네. 우리 어디로 입대? 사회복무요원. 아, 사회복무요원. 계속 얼굴 볼 수 있겠네요. 4주만, 4주만 갔다가 잘 갔다 오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특별한 순서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 리더 학교 9월 달에 개강했는데요. 9월, 10월 지난 우리 8주 동안 했는데 지금 7주 지났습니다. 우리 7주 동안 셀 리더 학교 이제 다 끝났는데요.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우리 마감하면서 우리 간증하실 분들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희진 자매님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희진 자매님께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신앙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또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신앙생활은 뗄 수 없는 저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하늘비전교회로 오게 되었고 그 당시 청년부에서 진행 중이던 제자 모임에서 나누는 은혜들이 너무나 사모돼서 자연스럽게 제자 훈련을 받고 그 이후 셀리더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나도 기대하는 것 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섬김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은 올해가 마지막이겠지 하면서 지냈던 것 같네요. 셀리더를 한 지는 오래됐지만 제자 훈련을 마친 이후 셀리더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조금이라도 셀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더 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셀리더들을 위한 교육이 개설됐다는 것을 듣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셀 교회론의 교육 내용들이 분명 모두 다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들었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듣다가 교육을 위해 체계적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연결되어 듣다 보니 무심결에 넘겼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와닿고 다시금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빈 새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좁고 소홀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세상에 지친 셀원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이끌어주지 못했던 것 같은 나의 부족함에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변함이 없는 성경 말씀의 근거를 찾아 배우다 보니 사명에 대해서도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가 가라고 하셨고 침례를 주라 하셨는데 이 침례는 수평적인 이동이 아닌 불신 영혼들을 구원해서 침례를 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역할은 교회와 사역자가 하지만 동시에 소그룹인 새 교회에게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청년회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든지 더 나이가 들어서 장로님, 권사님이 되든지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지키라고 주신 위대한 명령입니다. 새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이 생기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순종하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셀 리더들과 앞으로 셀 리더가 될 청년들 모두에게 이 과정이 보다 그 길을 정확하게 알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간증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 영혼을 섬기는 셀 리더가 왜 되어야 하는 것인지 셀 리더로 섬기면서 나는 잘 섬기고 있는 것인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는 왜 셀 모임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청년이 있다면 모두 고민 없이 시작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끝으로 영혼 섬기는 일에 열정적인 목사님을 통해 귀한 것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윤다나 자매 나오셔서 또 이어서 여러분 셀 리더 학교 마쳤는데요. 우리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다나입니다. 제 이름은 많이 아름답게 살라는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멋진 이름입니다. 저는 제 이름처럼 열심히 예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예쁨 받으면 살고 싶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저는 딸 부잣집이라고 불리는 딸 셋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생과 싸우노라면 이해심 없는 언니라서 혼났고 언니랑 싸우노라면 이기적인 동생이라고 혼났습니다. 세 자매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면 어쩜 그렇게 너희 언니랑 동생은 예쁘게 생겼니? 라며 그걸 제게 묻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자신이 못났고 예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기 질투와 자격지심과 낮은 자존감 속에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저를 하염없이 사랑해주시는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귀하다, 예쁘다, 칭찬해주시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날 너무나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노력과 시간을 쓰고 싶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행복한 예배와 에덴 율동팀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봉사를 시작하고 놀라울 이만큼 신앙은 성장했지만 2년이 지나자 곧 정체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초심처럼 하나님을 위하고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익숙해진 주일의 습관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무언가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 찾아보자 하던 차에 셀리더 학교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셀리더 학교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스케줄상 시간이 맞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솔직히 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이 셀리더 학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게 원하셨던 것을 이 수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지상명령, 위대한 명령입니다. 저는 이 명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키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십몇 년을 해왔습니다. 이게 너무 정말 억울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동안 아무도 이렇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그냥 그저 전도해라 전도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하신 거지 하면서 이제야 이런 수업을 듣게 된 것이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저의 무관심함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다양한 양육 과정들이 있어 왔고 많은 설교가 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귀를 닫고 있었고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편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고 답은 묻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은혜는 목마른 사슴이 우물 찾아 헤매듯이 목마라 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법칙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정한 생활은 그저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당연한 것들이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살면서 평생을 노력해야 하는 것은 각자 부르신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가 크리스천으로 해야 할 일에 너무나 무지하고 많은 순간을 지나쳐가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셀리더 학교에서는 좋은 셀리더가 되는 법을 배우는 강의가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과 의무,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가야 하는지 아직도 모호하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신다면,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당장 단 몇 주 동안만 매주 2시간 시간만 떼서 셀리더 학교에 등록해 보셨으면 합니다. 장담컨대 그 2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잡아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평생 예쁨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 알고 그 마음 시원케 해드려서 이 땅에서 칭찬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잘했다 잘했다 나의 귀한 딸 다나야 라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부르신 영역에서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가슴 벅차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행복한 제자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의 길 위에서 또 다른 저희 청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애통한 심정으로 열심히 강의해 주신 김한 목사님과 셀리더 일기 식구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하고 우리 다음 주까지만 셀리더 학교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우리 최복순 선사님께 여러분 미얀마 선교 그다음에 셀리더 학교 수요반 토요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 7주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 시작하는 건 12월 달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필수 과정이니까 다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셀리더 학교는 여러분 셀리더를 할 사람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셀리더 할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사회자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21면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1면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신 후 김한 목사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큰 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별들도 저 푸른 바다도 그분의 사랑이라네 들에 핀 꽃들도 지저귀는 새도 그분의 사랑이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네 내 영혼이 오직 주만 찬양하네 주님만 보아요 높고 크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 I see you 주님 바라요 나 영원히 주만을 찬양해 I see you 따스한 햇살도 밤하늘 달빛도 그분의 사랑이 안에 아름다운 이곳에 주의 손길 스며 있네 내 영혼이 오직 주만 찬양하네 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 I see you 주님 바라봐요 나 영원히 주만을 찬양해 오, 사랑합니다 Jesus 숨을 쉬는 순간 내도 울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주님만 보아요 주의 걷는 자리 놀라우시는 은혜 I see you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인데요. 세상에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데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릴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하고서는 한 걸음도 내딛기 싫어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온 교육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여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또 악기팀으로 세션으로 싱어들로 또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셀리더들로 엘더들로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온전하고 가치 있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의 은혜도 같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아버지 병상에서 또 군대에서 해외에서 타지에서 이 시간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금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선언하고 선포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킴을 친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옆뒤자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옥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한 대로 옥받을 것입니다. 아멘 한 대로.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 가지고 본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시리즈로 계속 연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난주 이야기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큰아들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주 나쁜 놈이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유산 다 챙긴 다음에 외국으로 도망가서 여자 끼고서 허랑방탕했다가 돈 다 날려먹고서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고 흉년 들어서 잡도 못 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최저의 잡 3D 중에 3D였던 돼지치기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돼지치기 돼지치기 하려고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돼지들이 먹고 있는 쥐염 열매 배고파갖고 주워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못 먹게 했고 아 그래갖고서 아 차라리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서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서 저 아버지가 저 멀리서 막 뛰어가지고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서 잃었던 내 아들 찾았다 그리고서 제일 좋은 옷 갔다가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리 잡아서 잔치했다 여기까지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아들이 했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아 살찐 송아리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는다 하더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4절에 하고 이야기 끝나지 않고 짜잔 하고 둘째 아들 말고 이제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춤을 추고 난리가 나니까 밭에서 일했던 첫째 아들이 이게 웬일인가 하고 물어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아니 죽으라고 일하다가 돌아왔고 둘째 아들 이 창력 끼고서 아버지 전 재산 다 재산의 절반쯤 줬겠죠. 그거 다 날려먹고서 이제 돌아왔던 그 아들 둘째 아들 때문에 잔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첫째 아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28절 시작. 영어 표현은 The old brother became angry 열받았다 그리고 화가 났다 and refused to go in 그리고 집안에 들어오기를 거절했다 들어오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이 화가 나 있던 첫째 아들에게 들어가자 얘야 라고 권해야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한테 첫째 아들이 했던 대답입니다 29절부터 30절인데요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30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살찐 송아지 patterned cal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찐 송아지 먹어보셨습니까? 살찐 송아지 원래 소고기는 송아지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소가 큰 다음에 소고기를 잡아먹는 겁니다 소고기 근데 아직도 다 자라지 않는 송아지를 잡는 것은 이건 뭔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옛날에는 소를 크게 키워야 농사에 써먹든지 그렇게 하겠고 그리고 소가 커져야 돈 더 받고 팔고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송아지 단계에서는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송아지가 제가 조사해보니까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죽기 전에 꼭 먹어야 될 음식 20가지 중에서 네 번째 요리가 송아지 고기라네요 삼성동에도 요리집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야들야들하고 지방이 풍부하며 수분이 찹찹해야 그 요리의 풍미가 그야말로 끝내준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아지 고기 근데 이 송아지 고기를 송아지 저 배응만덕한 놈 이래서 돈 벌 줄도 모르고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창녀나 끼고서 돈 다 날려먹은 놈을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귀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고 참치를 하다니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팍 화를 내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1절 32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래서 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자기 동생인 둘째 아들을 뭐라고 지칭하는가 그리고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의 지칭에 대해서 둘째 아들을 뭐라고 바꿔서 지칭하는가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성경 본문이요 30절 자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 뭐라고 하냐면 이 첫째 아들이 한 얘기입니다 But when this son of yours 이 사람 this는 이 사람 이자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이 who has squandered your property 다 허랑방탕하게 창년들이랑 다 날려먹고서 집에 오니까 세상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32절에 이 아버지는 반응해서 But we had to celebrate and be glad 우리는 이것을 축하해야만 하고 기뻐해야만 한다 아들아 왜냐하면 because this 이 사람 brother of yours 너의 형제가 was dead and alive again 죽었으나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 맏아들 첫째 아들은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잘려버리는 거죠 이놈 시키는 내 동생도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No, this brother of yours 이 사람은 너의 형제가 아닌 네 동생이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는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비록 부족하고 죄짓고 방탕했지만 그러나 돌아왔던 동생을 환영할 줄을 몰랐던 첫째 형에게 아버지가 묻는 질문입니다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탕자가 핵심이 아니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를 환영할 줄 몰랐던, 그리고 오히려 열받아 했고 분노했던,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첫째 형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인의 동생은 시작. 라임이 있는데 한국말에는 잘 안 삽니다. 영어 성경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라임, 라임을 따릅니다. Because this brother we use, 이 사람, 너의 동생은, 너의 형제는 was dead and is alive again. 한때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 있었고, he was lost and is found. 한때는 잃어버렸으나 그러나 지금은 발견된 자가 아니냐. 여러분,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우리가 가족 아니냐, 가족, 가족이었지 않냐, 비록 못났고 비록 죄지었고 비록 잘못된 길로 갔지만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가족이 살아남으면, 이 찾았던 가족, 잃어버렸던 가족 돌아온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아들아. 얘는 나의 아들이고 너에게는 형제는 아닌 거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탕자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했던 세 가지의 비유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2절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세리랑 죄인들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흡혈귀, 백성의 고요를 빨아먹는 나쁜 놈들, 인종 쓰레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리랑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세리랑 죄인들이랑 놉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경건한 줄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질문, 물음, 그리고 수근수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했던 답변의 첫째 비유, 유명한 비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좀 빠른 속도로 읽고 제가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가 있었어. 목자가,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100마리는 꽤 큰 양떼입니다. 양떼 짜잔, 100마리 엄청 많죠. 100마리 사진상에서는 100마리보다 좀 더 돼 보이는데 100마리, 100마리 재산이죠, 재산. 100마리 중에서 10마리 아닙니다, 20마리 아닙니다, 여러분 5마리 아닙니다, 한 마리.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한 마리. 아, 이렇게 많은데, 양이 이렇게 많은데 한 마리. 아, 어린 양 새끼 한 마리가 말 드럽게 안 듣다가 지 혼자서 그냥 간 거죠. 어? 그리고서 저녁 때 돼갖고서 양떼들을 이렇게 다 모아갖고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가 100마리면 200마리면 그 모든 그 양떼들의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토퍼 이렇게 쭉 지나가고, 뭐 샘 이렇게 쭉 지나가고, 뭐 데니얼 이렇게 지나가고, 뭐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목자들이 모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부르는데 이제 한 마리가 빈 거죠. 어린 양 한 마리가 지 맘대로 놀다가 간 거죠. 그랬더니 99마리 아직 남았는데 뭐 한 마리 이 새끼 원래 말 안 듣는 놈인데 냅두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가 들고 다닌 지팡이가 끝에 이렇게 후부러졌어. 후부러졌어. 왜 후부러졌을까요? 이렇게 구부러졌을까요? 이 양이 늑대 새끼를 만나든지 사자 새끼를 만나든지 아니면 독수리가 쳐나 쳐갖고서 하려고 했을 때 이 양을 확 이렇게 보호하고 저
저 구렁텅이 깊숙한 곳에 있을 때 후부러진 이곳으로 양의 목을 탁 걸어갖고 싹 당겨서 꺼내려고 하는 것이죠. 꺼내려고. 다음 사진. 이 목자가 드디어 울부짖고 있었던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갔다가 이 양을 잡아서 건져냅니다. 그대로 뒀으면 그날 밤에 반드시 죽었을 양입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목자가 어떻게 했는가? 이 양을 어깨에 걸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그랬어요. 4절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의 형제고 자매고 한 가족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멀리 떠나 방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마귀 자식 지옥 백성밖에 더 되겠습니까? 천국이 정말로 있고 지옥이 정말로 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 마음 어떤 수양하듯이 종교생활의 인원을 믿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살아가신 것이 사실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 그냥 신앙생활 잘하지 뭐 아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 첫째 아들 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어찌 그렇게 너네만 아냐? 너네만 너네끼리는 성경 읽고 너네끼리는 성전에서 모이고 너네끼리는 찬송하고 너네끼리는 예배하고 너네끼리는 셀모임하고 너네끼리는 삶 나누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너의 잃어버린 형제들에게는 다가가고 찾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한단 말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게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열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99마리나 있으니까 뭐 한 마리 뭐 잃어버려봤자 이렇게 안 하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길 원하신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전도축제 왜 합니까? 11월 둘째 주 셋째 주인데 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보려고 하는 것이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 비록 방황했어도 다시 가족의 품으로 셀 교회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VIP들 우리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잃어버렸지만 그들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섬겨주는 것입니다.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건면하고 또 건면해서 더 기도하고 기도해서 전도축제로 청빙하고 초청하고 그리고 지옥의 불길 속에서 건진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라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통회하는 사람 돌이키기만 하는 사람 누구든지 외면치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쌓아놔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 힘들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마음 힘든 거 위로받는 정도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고 신앙생활하고 교회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참 피난처가 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멈춰버린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째 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너네들만 그렇게 아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랑 그렇게 상관없이 어떻게 너네들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모든 예배를 맺고 싶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는 기뻐하시고 전도를 못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 반드시 잘못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단 한 명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했다. 여러분 반드시 잘못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마음 모르고 자기만 예배드리고 자기만 신앙생활하고 자기 혼자 또 시험과 역경 가운데 지쳤다가 또 하나님 내로 일어나게 반복하고 지만 알고서 사는 사람,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 우리 하나님 정말 마음 아파하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버지 마음을 배우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열망을 배우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자리를 보십시오. 엄청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초청해야 될 자리, 여러분들이 채워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전도축제의 기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봐달라고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한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열방이 나의 열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찾아가는 사람에게 도와주시기 없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에서 다가가는 생명에 도와주시기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갈등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다 능에 놓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놓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게 놓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열망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담고 알게 놓아 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우리 마음 있게 하시고 눈물이 있게 하셔서 찾아가는 마음, 권면하는 마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게 놓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잃고 섬기고 아버지 세우는 사랑, 영혼을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주시고 쓰인 교회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